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지용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자이텍2024의 정문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듯이 대단히 큰 전시관이죠. 40년이 넘은 그런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이텍2024에는 6,600명이 넘는 C레벨과 그 다음에 4,000개가 넘는 기업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특히 도시 관련, 사이버 시티 관련 또는 도시 에너지 아니면 스마트 시티, 거기에 관련된 보안, 시큐리티 이런 모든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두바이가 사막 지역이다 보니까 도시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을 동원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와서 CES와 MWC 그보다는 조금 더 자이텍이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전시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안에서 이렇게 보시면 아랍 사람들 이외에 외국인들이 더 많습니다. 뭐 중국 사람, 인도 사람,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한국 사람 되게 많죠. 올해 나와 있는 기업이 한 200여 개가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자이텍에 대한, 그리고 하버 쪽에 스타트업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제가 한번 쭉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미국 중심의 CES와 유럽 중심의 MWC, 그리고 이제는 중동과 북아프리카와 동남아에 해당되는 자이텍, 이제는 돈을 중심으로 이들이 조금 더 많은 확장을 하려고 하는 그 기반에 기술이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여기가 자이텍 2024의 정문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앞뒤로 두 개가 있는데요. 이 중심부를 지나서 걸어가게 되면 저 반대쪽에도 또 이런 비슷한 입구가 있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시작을 하죠. 오늘이 자이텍의 첫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CES와 MWC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정리가 안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중앙통로입니다. 1관에서부터 36관까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36관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삼성이 눈앞에 보이고, 생각보다는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지만, MW나 CES에 비해서는 규모가 크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MW나 CES보다는 조금 더 루스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막장지컬하고 좀 자유도가 더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쪽에 홀 23에서부터 25 AI,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대부분 스마트 시티를 위한 기본 기술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좌측에 AI에서부터 클라우드의 기술,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들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서비스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기업들도 다 같이 나와 있습니다. 네, 위에는 멤버 라운지가 이렇게 있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사람들이 중앙으로부터 해서 좌우로 홀들이 배치되어 있죠. 익스팬드 롤스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스타트업들을 위한 관입니다. 마치 CES의 유레카, MWC의 Funnels from Now처럼 여기는 익스팬드 롤스타라고 해서 ENS라고 부릅니다. 어제 시작이 됐고 다른 것보다 이틀 일찍 마감을 합니다. 스타트업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성장하고 싶은 산업에 대한 부분의 스타트업들을 특히 더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 이름이 알만한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죠. 이렇게 즐겁게 하나의 축제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의 축은 대부분 다 AI입니다. 그 기반의 빅데이터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어플리케이션을 스마트 시티, 특히 두바이, 사우디 이런 중동 쪽에서는 도시 재생에 대한 또는 도시의 재건 이런 쪽에 관심이 많죠. 그렇다면 물 또는 ESG, 서스테이너빌리티,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디지털 트윈, 인공지능 서비스 이런 쪽에 대단히 관심이 많죠. 두바이에는 90%가 외국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중동의 여기 원래 주민들은 1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하얀 옷을 입고 아니면 검은 옷을 입고 그런 복장들을 하는 분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대단히 적습니다.
여기 이제 12에서부터 14홀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 12에서부터 14홀은 모바일 와이어리스나 글로벌 디지털 솔루션 또는 디지털 시티의 일부를 얘기하는 곳입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든지 간에 익스텐드 노스타에 많은 분들을 모시고 갈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가실 수 있도록 안내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전시회나 이런 것들도 지금 여기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아시겠지만 같이 식사를 하면서 대단히 많은 비즈니스들이 일어납니다. 결국은 같이 먹고 마시고 이야기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여기는 이제 8홀입니다. 좌측에는 전부 아까 말씀드렸듯이 IoT나 빅데이터나 클라우드 기업들이 나와 있는 곳이고요. 그 이제 반대쪽이 이제 디지털 시티 쪽입니다. 여기에 11월서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운데를 중심으로 한쪽은 디지털 시티, 한쪽은 AI 쪽. AI에 대한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런 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바이 인터넷 시티라고 나와 있는데요. 스마트 시티보다는 조금 더 그 개념이 조금 스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 두바이뿐만 아니라 중동에 있는 국가들은 도시에 대한 부분을 대단히 중요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대단히 많은 요소 기술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유리한 우리나라에 불리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오면서 일관서부터 쭉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게 원래 중앙에서부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 건데요. 지금까지 그냥 구체적인 기술을 얘기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두바이에 대한 전시회에서 아랍 에미레이트에서 어떤 기술들을 강조하려고 하는지를 대충 여러분들 느낌으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이 중앙에서부터 디지털 시티, 스마트 시티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아주 요소 핵심 기술, AI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투자와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꺼리낌 없이 지금 어떻게 보시면 다른 전시회보다는 대단히 고급스러운 장식들이 많습니다. 고급스러운 바닥과 고급스러운 그런 실내 이런 것들을 잘 꾸며놨죠.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두바이 중동 지역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